이번 설비볼 소재는 Designing Entities with Struct. Struct를 이용해서 Entity를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게임, 스타트 게임 하면은 게임이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마크가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서클링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로직이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요런 로직들이 순환을 할 겁니다. 근데 시작을 할 때 뭘 하느냐니까 제일 먼저 게임 스타트 부분이죠. 게임을 스타트 하는데 스타트 하면은 얘를 불러올 거예요. 조금 전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던 태스크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립에서 믹스에서 스타트에서 이번에는 바꿨죠. 헬로 월드가 아니라 던전 크롤의 CLI의 메인의 스타트 게임 얘를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CLI라고 하는 거 부분 여기 던전 크롤 있죠? 던전 크롤의 CLI 있고 거기다가 메인 있고 메인의 스타트 게임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스타트 게임 요걸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스타트 게임 하게 되면 요 세 가지가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믹스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믹스 태스크즈 스타트 EX를 이용해서 특정하게 시작할 펑션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걸 이제 트리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코드를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요 게임이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데이터가 뭔가 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할 겁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제공할 거예요. 첫째는 히어로, 영웅을 선택해라. 슈퍼맨, 배트맨, 다음에 마징가 뭐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징가는 잘 모르겠군요. 예전에 마징가라고 있었어요. 짱가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다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히어로들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룸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룸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룸에 선택한 사용자가 선택한 룸과 히어로 이 두 가지 데이터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게임을 지금은 제가 게임을 해본 지가 지금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게임을 한참 재밌게 했던 40년쯤 전에는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플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플레이어 선택하고 그리고 뭐 장비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할 때는 그 뭐 거의 임진왜란 때, 막 병자호란 때 이 무렵 이때랑 가까운 때였지.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사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제공하는 겁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필요한 데이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느냐 하니까 이런 걸 준비할 겁니다. 립에서 던전 크롤 해서 캐릭터를 넣었어요. 데이터가 지금 들어갈 부분입니다. 던전 크롤의 캐릭터라는 걸 만들고 이 캐릭터는 데이터 우리 스트럭트 만드는 방식 어떻게 했었나요? 스트럭트는 모듈 이름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모듈 이름이고 모듈 이름이 이 스트럭트 이름입니다. 그죠? 데프 스트럭트에서 키 밸류 이렇게 해서 스트럭트 준 거죠. 그러니까 엘릭스에서는 스트럭트 만들 때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사각 괄호가 없이 그냥 이 스트럭트를 만드는 거. 이것도 문법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의 히어로의 이름, 설명, 그리고 뭐 히트 포인트,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게 제로가 되면은 얘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리고 맥스 히트 포인트 등 있고 어택 디스크립션, 데미지 레인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뭘 하는지는 천천히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요런 형태의 데이터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 이 캐릭터를 기초로 해서 슈퍼맨, 배트맨, 이름 슈퍼맨 혹은 이름이 배트맨 혹은 이름이 스파이더맨 이렇게 이름 바꿔주면서 히어로들을 만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됩니다. 이 바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디 갔나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던전 크롤 캐릭터 그죠? 이게 이 이름이 바로 스트럭트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네임을 워리어를 줘서 워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워리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스트럭트의 이름 하면 이렇게 워리어가 나오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컴파일해서 볼까요? 자, 다 컴파일하기는 그렇고 일단 요거는 좀 지워놓고 그래서 ix 뭐 들어간 다음에 warrior 던전 크롤 캐릭터. 자, 던전 크롤 캐릭터 이렇게 이름을 줬죠. 스트럭트 이름.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던전 크롤하고 네임스페이서, 던전 크롤 네임스페이서가 여기잖아요. 던전 크롤 네임스페이스 여기 있죠. 네임스페이스고. 그리고 다시 오나 볼게요. 던전 크롤 네임스페이스의 캐릭터, 캐릭터 네임스페이스를 찾습니다. 캐릭터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찾아서 여기 있는 이 def 모듈 돼 있잖아요. 이 모듈을 불러와서 거기다가 그 초기화 시키죠. 초기화 시키는 방법 이렇게 시킵니다. name warrior 그리고 여기는 curly bracket 그죠? curly bracket을 쓰는 것이 이것이 map이잖아요. struct는 map입니다. 이름이 있는 map이에요. 그죠? 그래서 warrior를 만듭니다. warrior를 만들고 다음에 warrior의 이름 warrior.name 하면은 우리가 만든 warrior name이 만들어지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네임만 지정됐고 나머지 값들은 다 디폴트 nil이거나 0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기 있는 스트럭트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스트럭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네, 요게 이제 히어로를 선택해요. 히어로 리스팅 더 히어로인데 히어로를 만듭니다. 히어로는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스트럭트 이걸 이용을 해서 히어로 스트럭트를 만듭니다. 요 순서로 만들어서 요 데이터를 나중에 요 메인 게임에다 던져주게 될 거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 스타트 부분에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히어로즈에 하나 더 만듭니다. 그 히어로즈가 여기 있는 어디 있나요? 얘예요.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닫아 놓을게요. 히어로즈 이 부분 있죠. 그 히어로는 저는 보시다시피 던전 크롤의 캐릭터 조금 전에 봤던 거죠. 던전 크롤의 캐릭터 그죠? 엘리아스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아스를 가져온다는 말은 여기 뒤에 있는 부분만 쓰겠단 말이에요. 그죠? 이 뒤에 있는 부분만 써서 이제 던전 크롤 캐릭터란 말 대신 그냥 캐릭터 해서 나이트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넣어서 위즈드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죠? 로그 세 종류 그죠? 그리고 각각의 값들 넣어서 세 명의 캐릭터 세 명의 캐릭터로서 히어로들 세 명의 히어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히어로즈 EX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히어로를 이제 앞으로 우리 CLI의 메인으로 전달할 겁니다. 메인으로 전달해서 메인이 요걸 쓸 수 있도록 그중에 히어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부분에서 메인은 현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전 크롤 CLI 메인 얘를 호출해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할 거잖아요. 게임을 시작할 때 요걸 메인에 요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을 해라는 거잖아요. 여기 메인에 스타트 게임을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것을 믹스의 어디 갔나요? 믹스 태스크즈의 그리고 스타트 EX에 지정을 해놓죠. 요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는 방식. 그죠? 스타트 게임은 지금 아규먼트 없죠? 아규먼트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펑션 이름만 지정을 했습니다.